조용히들 하시오. 모두들 싹다구라님을 맞으라. 싹다구라시오. 불쌍한 중생들아. 교주님, 그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전 언제 복을 받나요? 언놈이 착하게 살면 복을 준대? 그거 다 구라야. 어? 그럼 남 등쳐먹고 한자리 하는 놈들은 다 착해서 잘 먹고 잘 사냐? 정신 차려 인간들아! 교주님, 저는요 언제쯤 팔자를 고칠 수 있나요? 넌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팔자 걸음이나 고쳐! 그리고 너 몰래 숨겨둔 폐물 좀 있지? 나한테 구라치면 다들 통난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 말만 잘 들어! 천지개벽하면 너도 팔자 고친다! 너 명월이지? 한때는 잘 나가던 기생이 이제 퇴물 치고 받는구만! 후배들까지 무시하고! 맞아요, 교수님! 울지 마라. 왜 청승을 떨고 그래? 어? 울지 말고 돈 가져와. 그럼 내가 얼굴 팽팽하게 고쳐줄게. 천지개벽하면 다 우리들 세상이다. 싹다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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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초선이지? 네. 얼굴은 이쁜데 아픔이 있어. 세월을 잘못 만나 고생 많다. 인생에 얼룩이 끼었구나. 양반집에 태어나서 폭삭 망했어! 맞아요. 울지 마라, 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도 왕비가 될 팔자구나! 그 왕이 누구신데요? 누구긴 누구야! 당연히 나지! 천지개벽하면 내가 왕이다! 싹다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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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넌 이름이 뭐냐? 장금인데. 어이구, 불쌍하다. 불쌍해. 그 인간한테 속아서 물레방앗간은 왜 갔을꼬? 어? 아이고야! 돌마이고 내 바깥에서 다 들었는데 뭐 우리 마누라 뭐 어제 나한테 뭐 쏘가지고서 신세 망쳤다고? 아니 당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맞는 말이지 뭘 그래. 내가 그때 물레방앗간만 안 따라갔었어도. 먼저 날간도 같은 놈. 놀라도 남의 말을 듣고 싶어? 그러냐? 아니 왜 나이 처먹고 포졸질을 하는 주제에? 나이 처먹어? 응? 아이고 어린님이 변해! 야 저거라! 저거라! 어? 짝퉁! 짝퉁! 뒤에봐라! 뭐들 하느냐? 당장 저 상위놈들을 포박해라! 어? 잠깐! 어? 너 김포졸, 강포졸, 양포졸 이렇게 세 명 다 뜨셨네? 어? 너 김포졸, 너 본명이 김병만이지? 그래. 요 놈이 보기엔 땅딸에도 무술의 달인이야. 어떻게 알았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눈 감아봐 한번. 눈 감아봐. 얘는 무술의 달인이라 어떤 공격도 다 막을 수가 있어. 내 말이 맞지? 식은 주먹이지. 그래. 자 간다. 한번 막아봐라. 이? 자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야 뭘 막아? 뭘 막아? 가 그냥 가. 가 인마. 얘는 무술의 달인이 아니라 맞는 데 달인이네 이거. 어? 야 그리고 강포절 양포절 너네 둘은 지금 상관한테 속고 있는 거야. 아따 듣자 듣자니 기도 안 차불구만. 아니 사이비 교주는 주제에 뭔 설교예요? 사이비는 내가 아니라 니들 상관이야. 어? 그리고 니네들 고생 그만하고 이제 우리 교단에 들어와라. 어? 그러면 내가 이쁜 셋이 세 명씩 내가 안겨줄게. 어? 우리 교는 일부 다처제야 인석들아.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다들 정신들 차리세요. 이놈들 어딜 도망가냐. 얘들아 쳐라. 야! 야! 도박해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남 같지가 않아요. 응? 내 지금 바빠가지고서 무슨 모신가는 내가 안 물어볼게요. 예? 아 이건 와 이놈들아. 어? 지금 너희들은 저놈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어?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내 신통령으로 벼락을 친다 이놈들아. 어? 어? 신통령으로다가 벼락을 맞아?
야, 이거 한 강아지 뭔 무서운 줄 모르네. 널만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앞에서 감히 노크를 할지나? 어? 얼마 너 어린 놈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창피한데. 내가 얼마 저기 저 산신령하고 30년 동안 막 계룡산에서 수행을 한 사람이야. 어? 나이 얼마 나보다 한 450년 우지만 얼마 형님 동생 하면서 어영부영 이게 지내는 살고. 어제도 얼마 내가 저 산삼 팔도 많은 산삼 어? 100개 갖다 줬더니 막 이까지 그 먹은 뭘 하냐고 그래가지고 비유상해가지고 내가 그냥 학다고 내려왔어 얼마. 어? 자꾸 얘기해야 되니? 어? 아니요 됐습니다. 예. 이분이 교수님이시다. 교수님! 교주 너무 시원다. 매일 듣는 뻥이구만 참. 이거 보졸 그만하시지. 얘들아 뭐하냐? 어서 이놈들아 압송해라. 예. 어디 오시오? 그거 알아서 뭐해요? 아 그냥 알아보려고. 나으리 이게 저 오골계엽니다. 자, 음식은 됐고 그 여기서 유명하다던 그 장구침을 한번 봅시다. 얘들아, 뭐들 하느냐? 춤추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 하기논 있는 것 같구나. 힘이 넘치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 저 애는 대체 누군가? 조선이라 합지요. 조선이다. 조선아, 조선아, 이리 좀 가까이 오너. 조선아, 얼굴 한번 보자꾸나. 자, 나으리, 제가 보기보다 수줍음이 많아서 그 잠시 후에. 오, 글래머로구나. 사토, 딱 내 스타일이여. 자자. 어서 장옷을 좀 벗어보거라, 어? 부끄럽사옵니다. 아이, 거 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저렇게 부끄러움이 많다니까는. 사또나리 분부대로 사이비 교주 일당들의 일망타진하고 전부 하옥시켜싸옵니다. 어, 수고했다. 어서 저 대궐에서 내려오신 분께 인사 연축보라. 뭐 부끄러옵니다. 아, 뭐 이런 게 와서 여기서 난리 부르스를 쳐, 이거. 야, 오가! 너 빨리 나가봐. 가만 있어봐요. 남자였구나.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줄을 사또?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은? 아, 싹싹으로죠. 야, 이거 공포기 아닙니까 이거? 심히 불쾌하구나. 내가 그대를 선한 사또로 전할게. 천가리에 있거나 없었던 일로 하겠어. 아이고, 나리, 나 사연이 있습니다. 야, 오가야. 너 이리 와서 이거 설명 좀 드려. 왜 그러니까 뻥을 쳐요? 뻥튀는 거 제일 나쁜 놈들아 솔직히.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거를 그냥.